고추 전부 뽑아내고 여름 두릅과 김장 배추 모두 싸게 침지하고 심기. 안녕하세요, 잡사입니다. 결국 고추를 모두 뽑아냈어요. 달려있던 고추들은 이미 병이 많이 들었고 새로 난 고추들이 있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다 정리하고 그동안 심고 싶어 했던 여름 두릅과 마침 심는 시기가 맞아떨어진 김장용 배추를 심었어요. 사실 배추는 화분에서 키워봐야 엄청 쬐끔할 걸 알지만 쌈도 싸먹고 겉절이도 해먹으려고 처음으로 심어봤어요. 원래 배추는 심기 전에 거름을 엄청 많이 해야 해요. 하지만 잡사는 모두 싹과 비료빨로 한번 키워보려고요? 크크. 이 고추는 자연 발생한 거 농겨 심어봤어요. 그런데 모두 싹을 어렸을 때부터 줘서인지 뽑아낸 고추들보다 윤기도 엄청 좋고 훨씬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2분지까지 꽃을 안 물고 나와서 안 달리려나 했는데 3분지부터 꽃을 물고 나오고 있어요. 뒤에도 자연 발생한 고추예요. 이 두 그루 덕에 풋고추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하하.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추와 여름 두릅을 모두 싸게 침지해서 심었는데 배추는 영상을 찍지 못했고 여름 두릅, 침지, 식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름 두릅은 네이땡 쇼핑에서 제일 저렴하고 평가 좋은 곳에서 샀는데 배송에 약간 문제가 있었네요. 똑바로 세워놓으니 다 좋아 보여요. 총 11그루. 평평한 대야와 2리터 생수병을 준비했어요. 침지용 약을 6리터 제조할 거니까 물을 3번 부어줄게요. 침지액은 녹색 모두싹 24ml, 칼마 6ml, 아미플 6ml로 만들 거예요. 지금은 모두싹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녹색 모두싹을 24ml 넣어줄게요.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줘요. 5g 계량 수저로 4수저 반 넣어줄게요. 모두싹 칼마 6ml 넣어줄게요. 5ml 한번, 1ml 한번 넣으면 될걸. 저러고 있네요. 모두싹 아미플 6ml 넣어줄게요. 또 저러고 있다. 충분히 잘 저어줘요. 하나씩 침지할게요. 이렇게 충분히 스며들도록 기울여서 약을 넣어줘요. 침지를 다 했어요. 이대로 10분 정도 놔뒀어요. 식재하기 전 잠시 참새 구경하실게요. 잡사 참새도 재밌어요. 잡사 채널 재생 목록에서 참새 영상만 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그냥 마구 심으면 돼요. 한 손은 찍고 한 손으로만 심으려니 쉽지 않아요. 커버를 제거하고 순식간에 심어버려요. 11그루 모두 한손 심기 도전하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크크. 그냥 녹화 끄고 다 심어버렸어요. 다 심고 난 침지액은 화분마다 골고루 뿌려줬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줬어요.
이렇게 8월 18일 늦여름 모두 싹을 믿고 여름 두릅을 식재해봤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아야 월동을 할 텐데 걱정은 조금 되긴 해요. 하하. 겨울의 줄기는 어차피 얼어 죽고 내년 봄 뿌리에서부터 다시 새순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추운 지방의 여름 두릅은 일반 두릅과 다르게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싹둑 전정을 해야 하는데 두릅이 생존해서 전정 영상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잘 클 수 있을까요? 하하. 여기까지 잡사였습니다. 침질과 효과를 보아 튼튼하게 자리 잡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뿅.